안녕하세요. 다나 작가 채널입니다. 분첩 수필집 김원주 무기와 악기. 무기와 악기는 한 집에 산다. 도시에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두 사람은 서로 버거워하면서도 또한 떨어질 줄 모른다. 부엌과 건너방의 한맥 전선은 식구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가도 언제 그랬냐 싶게 나란히 목욕 바구니를 들고 장수 목욕탕으로 나설 때면 봄 햇살 아래 얼음처럼 신이 녹아내릴 때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가 한 수 앞서는 듯 보여도 겉을 보면 늘 악기가 이기는 형국이다. 느릿느릿 목욕탕으로 향하다 숙포 앞에서 들어 되돌아오는 일도 있다. 바나나 우유를 먹을 것인지 딸기 우유를 먹을 것인지를 두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끝내 목욕탕을 코끝에 두고 되돌아오는 것이다. 큰 철제 대문을 당당히 밀치며 집 안으로 먼저 들어닥치는 쪽은 아들네 집이라는 무기를 가진 시할머니 쪽이고 그 뒤를 이어 총총 되돌아오게 된 경위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들어서는 쪽은 미소가 악기이신 시외할머니다. 손부인 나는 잔뜩 화가 나 제멋대로 벗어던진 할머니의 고무신부터 가지런히 놓으며 무기의 항번부터 들어준다. 건너방에서 부엌으로 음나드는 소리에 가시들이 춤을 춘다. 열심히 들어주는 나의 쥐무새의 무기는 언제 그랬냐 싶게 금방 목소리에 따신 물이 오른다. 목욕 바구니에 쓰러져 있는 바나나 우유를 따서 빨대를 꽂아주면 무기의 심사는 그제야 방풍이 풀린다. 그러고 나면 내 발걸음은 바삐 북으로 향한다.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늘 양보만 하는 악기의 심정이 어떨까 싶어 얼른 달려가 보면 악기는 눈꼬리에 웃음을 물고 서서 참으시라는 내 신용에 같이 눈을 깜빡이며 됐다마 하신다. 그 한마디로 악기는 무기의 용심을 다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무기는 체구가 건장한 실험 선수 같다. 촉진 이마는 사각이며 넓다. 넓은 이마만큼 마음자리도 넉넉하면 좋으련만 세월이 갈수록 보진만 느신다. 설컹한 목소리는 장부 저리 가라 할 만큼 됐다. 무게의 치마폭에서는 늘 휑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매일 다른 잔이 올라야 식사를 하신다. 아들인 아버님 앞에서는 수저질이 천금보다 더 무겁다. 어깨는 늘 결리시는 듯 주먹으로 두드리고 조금이라도 날이 구들라치면 아예 이마에 끈을 묶고 누워버리신다. 내가 보기에 아들 둔 무게의 유세는 아버님 계실 때만 유효한 것 같다. 아버님이 골목길을 돌아 출근하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때부터 부엌공화국을 장악하고 계시던 악기의 세상이 된다. 악기는 사위 앞이라 어려웠던 감정을 매일 아침마당을 씻어 내리는 일로 해소한다. 깡마른 체구에 얼마나 재바른지 그 치마폭에서는 늘 부르는 듯 음악소리가 난다. 묵은 먼지를 두고 보는 성격이 못되는지라 악기가 지나간 자리는 금방 빛이 나고 말끔해진다. 태생이 부지런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한시도 앉는 법이 없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얼마나 맛깔스러운지 늘 우리를 즐겁게 한다. 무기가 힘으로 자중을 압도한다면 악기는 늘 웃음과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견원지간보다 못하다는 사돈지간인 무기와 악기는 그런 옛말도 무색할 만큼 그림자처럼 붙어 계신다. 같이 드시고 같이 화투패를 놓으시며 농을 하고 같이 다니신다.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 싶게 금방 억장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기도 한다. 자꾸만 심술을 부리는 쪽은 무기고 심술을 다독이며 받아주는 쪽은 악기다. 무기는 기세만 등등했지 실질적인 집안의 힘은 악기 쪽이 더 강하다. 어머님 대신 집안일을 다 돌랑하시며
식구들에게도 늘 살갑게 대하다 보니 모두들 악기만 좋아한다. 무기는 내 집이라는 자신감에 늘 과하게 오버하시고 반대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 지켜보고 계시던 악기는 그냥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는 했다. 하지만 악기는 그런 무기를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다. 무기가 호박죽이 먹고 싶다면 냉큼 끓여주고 칼치조름이 먹고 싶다면 금방 해다 드렸다. 그럴 때 보면 젊은 우리가 쉬 읽어내지 못하는 당신들만의 마음자리가 있어 보인다. 서로 다투면서 서로의 마음을 뻔히 꿰뚫어보는 두 분을 보고 있자면 밥그릇수가 차지 않는 우리로서는 묘한 그 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를 내어준 사이라서 그런지 섭섭함도 많아 보이지만 그 모습이 무색할 만큼 두 분은 잘 굴러가신다. 장독대 청소하는 날은 부실한 악기 대신 힘쓰는 일은 무기가 더 낫다 하신다. 어머님이 곱게 모시옷을 차려입고 외출이라도 달라치면 악기는 당신 딸의 고운 자태에 허무한 미소를 짓지만 무기는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애꿎은 고무신만 뒤집어 터셨다. 서로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의 간극만 빼고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로서는 의기투합은 곧잘 이루어지셨다. 매일 간당간당 내 마음을 졸이게 하던 두 분의 신경전이 어찌 보면 한없이 늘어지는 노년의 삶을 팽팽하게 끌어당겨주는 활력소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무기가 악기의 봉양을 받으며 먼저 저 세상으로 가셨고 그렇게 정정하시던 악기도 무기 없는 쓸쓸함을 견디지 못한 채 3년 만에 뒤따라 가셨다. 하늘나라에 가셔도 두 분은 나란히 손을 잡고 장수 무역당으로 목관을 가시겠지. 가시다 또 서로 다툴지도 모를 일이다. 바나나 우유와 딸기 우유 때문에.